엄청 간결하게 나오는 답변인데, 이것마저도 이제 직접 막상 말해보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학생분들에게도 이제 절대로 이거 보고 읽지 마세요. 저는 어떤가 하는 걸 추천드리면, 그냥 안 보고. 안 보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토익 스피킹. 자. Question 5 to 7, 그 질문에 답변하는 유형부터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 두 개를 준비해드렸는데, 오늘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최대한 좀 제가 많이 풀수 있게끔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When was the last time you traveled to another country? And where did you stay while traveling there? 자, 당신이 가장 최근에 다른 나라로 여행한 적은 언젠가요? 그리고 그곳을 갔을 때 어디에서 묵었습니까? 이런 질문 나오죠. 자, When was the last time you traveled to another country? 그러면은 the last time 이거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The last time I traveled to another country. 우선 이렇게 여러분이 답변하시는 겁니다. 그죠? Another country. 그 다음에 이제 was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is를 쓰실 수 없고 이제 무조건 was를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was가 있으니까. 그죠? The last time I traveled to another country was 우리 뭐 언제 가셨는지 최근에 다녔었다면 뭐 a few months ago 한번 갈까요? was a few months ago. 자, 여러분 여기서 few months 할때 months 막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겠고 그냥 months까지만 말씀하시면 돼요. The last time I traveled to another country was a few months ago. 그리고 and I stayed 여기서 이제 stayed가 나와야겠죠. And I stayed at a hotel.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이 while traveling there까지 말씀하고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아요. 이거 쓸게요. while traveling there까지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답변이 기본적으로 완성됐고, 여러분이 이것만 말씀하시면 당연히 좀 아쉬우니까 뭐 우리가 호텔이 어땠는지 잠깐 좀 말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the hotel 호텔이 어떻죠? 여러분 대부분 호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되게 아늑하고 좋고 뭐 룸 서비스 너무 좀 좋고 막 되게 팬시하고 이런 것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보도록 할게요. The hotel was very fancy. 자, 이런 fancy라는 거는 되게 좀 좋은 곳이죠. Fancy and cozy. So I really liked it.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설이 좋아요. 그치? 리슬링님, 당연히 시설 좋은 것 같은 거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렇게 할까요? The hotel's facility. 나온 김에 hotel's facility 그럼 이제 was가 아니라 were이 나와야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조금씩 살을 붙여서 영작을 해주는 걸참 제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last time 시작. The last time I traveled to another country was a few months ago and I stayed at a hotel while traveling there. The hotel's facility were very fancy and cozy so I really liked it.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답변을 잘 만들어 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5번, 아마 이거 15초 정도면 이제 잘 차겠죠? 15초 정도 돼서 이제 잘 답변이 차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거 한번 가볼까요? How do you normally make a hotel reservation? 자, 당신이 만약에 호텔을 예약할 거라면, 당연히 우리는 이거 딱 보자마자, 솔직히, 온라인 써야지. 온디 인터넷 써야지.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제, 온디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뭐, 물건을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는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호텔을 예약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아무래도 좋은 점 많이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 온라인과 관련된 장점들은 그냥 뭔가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답변은 이제 우리가 바로 말해봅시다. I normally make a hotel reservation on the internet.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I normally make a hotel reservations on the internet because I can use a mobile app. 그쵸? And simply it's very easy and convenient. 우리가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Oh, and I can save the time, of course. And I can get various information. 자, 우리가 항상 이제 좀 높은 점수를 받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확실하게 좀 A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항상 여기서 여러분이 꼭 집어넣으시면 좋은 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었는데, such as. 자, I can get various information, such as, 뭐, location, price.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So I can save my time. 이런 것도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Such as. 자, 여러분이 such as를 받는 거는 진짜 되게 되게 좋은 답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I normally make a hotel reservation on the internet because I can use a mobile app and it's easy and convenient. And I can get various information such as location and the prices so I can save my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진짜 맞아요. 그 파인트리님.
엄청 간결하게 나오는 답변인데 이것마저도 이제 직접 막상 말해보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 학생분들에게도 이제 실제로 이제 제 강의 듣는 학생분들에게도 늘 항상 말하는 게 자, 절대로 이거 보고 읽지 마세요. 저는 어떤가 하는 걸 추천드리면 그냥 안 보고 안 보고 말해보세요.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최대한 여러분이 진짜 그 유형 3 있죠? 5, 6, 7번 진짜 바로 답변을 하게끔 연습을 하는 방법은 그냥 문제만 보고서 줄줄줄 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좀 해보세요. 여러분도 분명히 될 수 있고 그렇게 꼭 한번 연습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답변을 잘 말해봤고 이제 number 7 Which of the following do you consider the most when choosing a hotel to stay? 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호텔을 고를 때 여러 가지를 고르게 되죠.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facilities. 자, 그리고 room services, 그리고 location. 자, 저는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실 때는요. 뭐를 꼭 해 보셨으면 좋겠냐면 여러분이 이제 과연 내가 여기서 어떤 걸 선택했을 때 가장 많이 말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꼭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파인트님께서 most라고 하긴 했는데 혹시 두 개 말해도 괜찮은지 물어보셨는데 실제로 이거는요 이 토익스픽에서 또 아예 가이드로 나와 있어요. 한 개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두 개 선택하는 거는 이제 곁다리로 그래 이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는데 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택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은 답변의 완성도에서 조금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파인트류님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어요. 진짜 most라고 하면은 딱 한 가지만 선택해서 거기에 대한 장점을 주르르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에서 로케이션이 좀 더 많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직접 로케이션을 한번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I consider 시작하시겠네요, 그렇죠? I consider location the most. 여러분 꼭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여기서 답변은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 그죠? 자, 그래서 I consider location the most when choosing a hotel to stay.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Oh, listening님. If I stay at a convenient location hotel, I can use my time more efficiently and freely. 너무너무 좋았어요. If I, first부터 갑시다. First, if I stay at a hotel located conveniently, I can access to other famous places. 우리가 tourist attractions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이 바로 잘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그 발음하기 좀 약간 어려우니까 famous places easily. So, I can use my time more efficiently and freely. And I don't need to waste my time. 여기서 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낭비하는 거는 언제 많이 낭비하냐면은 using the public transportation. 이거 송한 일상님께서도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I can use my time more efficiently and freely when I plan the travel. 이렇게 plan the travel, 뭐 우리가 travel route 이렇게 말씀하시고 when I plan the travel 이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제 생각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답변하기가 굉장히 좀 용이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거 쭉 다 읽었을 때 어느 정도 정말 좀 빨리 말씀하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좀 약간 아쉬우니까 결론까지 그래서 so I consider location the most when choosing a hotel to sta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일반적으로 조금 천천히 말씀하시고 조금 버벅거릴 것까지 예상하면은 진짜 제 생각에는 이 transportation까지 말씀하시면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이제 너무너무 좋은 답변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한번 잘 읽어볼 테니까 저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consider location the most when choosing a hotel to stay. First, if I stay at a hotel located conveniently, I can access to other famous places easily. So I can use my time more efficiently and freely, especially when I plan to travel. And I don't need to waste my time using the public transportations. So I consider location the most when choosing a hotel to stay.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탁 끝이 나겠습니다. 우리가 파트 3를 잘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파트 5로 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유형 5 알려드릴 때마다 항상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건 이제 나의 직접적인 근거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좀 안내를 드리거든요. 자, 먼저 나의 현재 상황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 나는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뭐 학생이에요. 이런 식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Now I am currently working at a large company. Now I am student in a 뭐 studying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지금 특히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에 집에서 일해요. 뭐 재택근무 그 장소 말하면은 아 내가 요즘 직접 집에서 일했는데 아니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직접 영어를 배우느라고 내가 온라인 클래스를 듣는데 그러다 보니까 Oh, I could concentrate on my work and myself.
아, 내가 인터넷 강의를 듣다 보니까 I could learn English more effectively. 내가 좀 더 영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4번 however는 이제 옵셔널입니다. 옵셔널이지만 이제 하지만 내가 반대로 이거를 이제 재택근무 안 하고 회사로 가면은 이렇게 일에 집중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책으로만 공부하면은 당연히 이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템플릿을 드리는데 지금 이 템플릿을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이거 되게 뭐야 좀 애매모호한데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직접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 겁니다. 바로 한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What are some advantages of high school students taking a college tour before applying the school? 자,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 시험을 접수하기 전에 특히 캠퍼스 투어 하는 분도 이제 한국에서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hat are some advantages? 자, 장점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제가 서론부터 말씀을 해보도록 할게요. There are many advantages.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There are lots of advantages.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제 several 한번 갈게요. There are several advantages of high school students taking a college tour before applying the school. 자, 여기서 school이라는 거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니라 그 school이라는 거는 university를 말하는 겁니다. 자, 송한인 선생님께서 이제 학교 시설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다. Of course. 너무너무 좋은 답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거를 답변하시면서 참 뭐가 들어가면 좋겠냐면 학교에 대한 시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려고 많이 좀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first, if the students take a college tour before they apply the school, they can, 자, 파악하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파악하다, they can figure out, they can find out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They can learn도 좋아요. They can learn about the facilities. And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또 어떤 것도 말씀하실 수 있냐면 the culture. 그래서 they can learn about the culture and facilities of the school. 자,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문화를 파악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제 to be specific 이런 거 말씀하실 수 있겠죠. Students can learn about the various facilities such as swimming pools, 그 다음 fitness center, and libraries. 아,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so they can check the atmosphere of the school. 이 정도면 여러분 이거 진짜 또 되게 양 많지 않습니까? 어, cafeteria. 아, 맞네. cafeteria를 넣었어야 됐네. 그러면은 우리 스윙풀스랑 피트니스 센터는 거의 비슷하니까 스윙풀스 대신 카페테리아.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동기부여를 준다. 동기부여. 동기부여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동기부여는 당연히 여러분 아까 전에 모티베이션 이런 거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것들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그거를 좀 쓸게요. Now, I am 이런 것들. 아까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거를 그대로 좀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second 바로 갈게요. Second, the students can have motivation to study harder while taking the tour. 자, 학생들은 이 투어를 하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동기부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러지 않은 학생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볼게요. 자, now I am a student. 근데 그냥 student 아니고 I'm a high school student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학생 나를 학생으로 잡아야 되니까, 그죠? Now I am currently a high school student. 자, and I am going to take a tour next week. 저는 지금 현재 학생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곧 투어를 할 겁니다. 아니면 투어를 했어요 해도 괜찮아요. 우리 그럼 투어를 했어요가 좀 나을래나요? 좀 했습니다. 뭐 I took a college tour 그럼 next week 아니라 last week. 자, 내가 그러지 않아도 고등학생인데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 college tour를 찍고 왔습니다. And I could get lots of motivation 여러분 쓸 수 있잖아요. motivation 쓰면은 여러분이 항상 모스크를 함께 쓰실 수 있냐면 이건 this is my tip. inspiration 여러분 항상 같이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and motivation to study hard get into the school. 자, 내가 아무래도 그 학교에 진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 motivation이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그 구체적인 예시를 경험 예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 딱 썼을 때 되게 괜찮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리슬링님, Oh, I really like your answers. It was a very meaningful experience for me. 아,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I could get into the school, so I can get into the school. It was a very meaningful and special experience for me.
이 정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멋진 답변이 많이 만들어지죠. 자, 이 정도면 뭐 여러분 1분 당연히 넘어갈 거예요. 이 정도면 너무너무 좋은 답변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여러분 이거를 좀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답변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꼭 한번 시간을 내셔갖고 한번 쭈루룩 훑어보고 문제 보고서만 한번 말해보고 일시정지 시켜놓고 쭉 한번 최대한 안 보고서 말해보고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다시 한번 이거 체크해보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답변을 잘 완성을 해봤고요. 오늘 이제 저는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도 너무너무 잘 얻었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아이디어에다가 제가 어떻게 하면 또 살을 붙여갖고 좋은 답변 만들 수 있는지도 안내를 드렸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 이제 항상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익스펜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더 많이 말씀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은 얘가 예상치 못하게 진짜 진짜 멋진 답변들, 좋은 답변들을 많이 많이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점수 잡는 hackers.